지난화 하드코어 핫도그라는 놀라운 패스를 얻게 된 너글몬 그라뉴 슈켓을 담보로 직접 대리거래를 해보기로 결정한다. 이 녀석 완벽한 득거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. 자 그럼 그래가지고 저에게 지금 하드코어 핫도그 판매라는 새로운 미션이 걸리게 되는데, 아니 이게 사실 제가 그 디코에 올리고 나서 연락이 하나가 왔어요. 자 얘인데 얘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더라 드래곤이었나 아무튼 무식이 카와이 패스를 아무튼 좀 고려한 게 있었는데, 근데 일단 얘가 나한테 처음에 말하는 게 ET를 제시하는 거야.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ET 좀 너무 좀 싼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니까, 아니 보니까 이게 핫도그가 한 마리 더 있대. 얘 말로는 지금 타이탄이 두 마리 이상은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건 뭐 그건 또 이제 결국 짧은 대화지 않겠습니까? 자 프로스바 가가지고 가격 올려보려고 해요. 자 다이아 팔아볼 생각입니다. 봐봐 이봐오 지금 뭐 휴즈 시바견 이거 지금 막 1T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. 자 이 핫도그 한 마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해봐야 할지도,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할지도. 가봅시다. 오 지금 핫도그 좀 인기 많은데요. 지금 어떤 애가 일반 핫도그에 지금 3T를 줄까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데, 자 OT 가고 싶냐 하는데 웰 하지만 난 더 하는데. 이게 맞네. 아, 좀 잘 거래할 수 있겠어. 아, 저 지금 일단 글리시 펑킨 휴즈 나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나는 지금 휴즈 원하는 거 아닌데. 나 그거 팔고 싶은데, 이거. 자, 대신에 8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시 이제 NPC 할게요. 야, 누가 일반 핫도그 4T였어. 아, 누가 옆에 있는 일반 핫도그 4T에 샀는데 이거 좀 그 살 수 있는 사람 없나요?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빅미님. 안녕하세요. 아, 빅미님, 진짜 이렇게 갑자기 부스로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. 뭐길래 그래요? 오늘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 있습니다. 뭔 신기한 게 며칠에 한 번씩 생겨요 도대체. 아니 아 그래서 혹시 예상되는 펫 뭔가 좀 있으신가요? 뭔가? 예상되는 펫 아! 그거 있다 맞아. 이 업데이트 됐을 때 네. 거래 서버에서 그 도감 보면은 네네. 그거 아직 추가되지 않은 휴즈 펫들이 있더라고요. 아 미공개 휴즈 펫들. 설마 그거? 설마? 자 비밀 여기 계세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2, 1 한번 세보시죠. 오케이 하나 둘 셋.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뽑았어요? 이 지금 이 핫도그 뭔가 좀 빛깔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? 아 심지어 레인보우래. 뭐야 이거. 아니 레인보우가 아닙니다. 레인보우가 아닙니다. 레인보우가 아니라고요? 네 반짝반짝 거리는데? 무려 하드코어 핫도그입니다. 네 어디서 났어요 이거? 아 제가 좀 노력 좀 했더니 아씨 아직도 37명밖에 없네 이거. 아니 그러니까. 뭐야 아니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거의 세계 최초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하드코어에서 나온 게 세계 최초예요 이게? 그렇죠. 이게 아무래도 파밍도 하기 힘드니까. 오. 우와.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? 네, 꼬리가 얘 머리 찌르고 있긴 한데 지금. 아 뭐야? 잠깐만. 이거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. 그때 네. 거래 서버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네네. 노멀 거 평범한 거 한 4조 5조에 팔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하드코어를 하면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. 뭐야 이거 불륜의 갑 아니에요 이거? 그렇죠. 이제 딱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, 자 이게 사실 제가 정확히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이제 또 저희 그 시청자분 한 분이 뽑아가지고 제보해 주셨더라고요. 대신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최고 그 제시가가 일단 OT긴 하거든요. OT 안 돼. 뭐 안 돼 안 돼. 안 되나요? OT 안 돼 이거. 7T 이상은 받아야죠 이거. 그나.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아 이거 좀 팔고 싶은데 아 뭔가 이게 좀 제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 좀 쉽지 않아가지고. 아 근데 이거 네네. 이거 팔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게 네. 알잖아요. 이런 거는 타임어택인 거. 그쵸.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떨어짐 이거. 그쵸. 아 그래서 지금 이때 얼마 없을 때 지금 빨리 팔고 싶긴 한데. OT에 만족해야 될지도? 왜 항상 시청자분들만 그렇게 운이 좋지? 저희 왜 이러죠? 아니 저번에 보니까 그 뭐야 그 타이타닉 아군이 나왔을 때요. 그때도 어? 단 3개 만에 나왔더만. 아 그래 빅민님 혹시 이거 빅민님이 한번 좀 기회 되면 한번 좀 그 해보실래요? 거래? 제가요? 네. 혹시 가능하실까요? 이거 말고 일반 핫도그를 파는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. 네 근데 걔가 이제 4T로 이걸 판매했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그때 네. 제가 그 부스에 이거를 8T에 올렸는데 이게 8T로는 이제 그 일단 자고라는 애가 안 사더라고. 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좀 가격을 살짝만 이제 그 좀 약간 타협을 하면은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한 7T? 그쵸. 7T 뭐 한 OT에서 7T 사이? 아 OT에서 7T 사이? 한번 네네. 팔아볼까요?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? 빅민님한테? 저 안 그래도 어차피 이거 아직 네네. 안 팔았거든요 이거. 아 그럼 이제 그걸 또 팔고 이것도 파는 김에 그 일회인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? 아 그런 거 없대요. 그런 거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분한테 담보로 네. 제 크라운 휴즈켓을 맡기긴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빅민님이 이제 구해오시면은 제가 그거 구해온 거 받고 이제 다시 그 크라운 휴즈켓 돌려받는 걸로.
근데 판매된 가격이 크라운 슈즈캡보다 낮으면은 그대로 잠수 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만 그만 좀 하세요. 아, 그만 좀 하세요. 지금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네네. 오늘 하루는 한 6T 한번 올려 볼게요. 안 되면 다음 날 5.5T? 5천억씩 깎이면 5천억씩. 아하, 5천억씩. 네, 알겠습니다. 비민님, 잘 부탁드립니다. 제발, 그, 제, 크라운 슈즈캣 돌려받게 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저, 네. 저만 믿으세요. 근데 크라운 슈즈캣은 시세가 얼만데요? 1타이타닉 정도? 어, 이거 오늘 안에 못 팔면은 그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? 설마. 에이, 설마 그럴 뻔 아닙니다. 에이, 그럴 뻔 아니에요. 설마.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시는데. 그리하여 하드코어 핫도그는 빅미님에게로 넘어가게 된다. 빅미님 부탁드립니다. 맛있는 거래를 해주세요. 제 크라운 주켓을 지켜주세요.